아니면 여러분들 게스트 방송을 할까요? 합방을? 지금 구하기? 지금 섭외하기? 술 먹고 싶나 보네. 술 먹방 좋죠? 술 먹방 뭐 하면 하죠. 자, 수진이라는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이제 나오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탐방 가자고? 아, 씨발. 탐방 가면은 존나 가쁜 사람 할 것 같은데? 열혈들이 털을지 존나 할 것 같은데? 하면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좀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이상한 애들 막 가갖고 그 방에서 막 이간질하고 그럴 것 같아갖고 다른 방송 분위기를 조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인천이나 경기도권 서울권 사시는 역행분들을 빨리 다들 섭외해오세요. 여러분들 직접 가갖고 이제 별풍선 10개라도 쏘면서 지금 코트님이 술 먹방 같이 할, 그러니까 술 먹방 굳이 술 안 먹어도 돼. 게스트 방송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뻐꾸기로 가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괜찮다 하면은 코트 형 내가 지금 저 방 가갖고 저 했는데 와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갈게요. 할까요? 아 이게 직호식 섭외야? 방제 바꿨습니다. 합방 말이 없네. 예. 자. 여러분들이 섭외해 오세요.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섭외해 오세요. 예. 좋습니다. 빨리 섭외하러 나가세요. 빨리. 빨리 섭외 좀 해 오세요. 예. 알림 보낼게요. 알림도 예. 역캠 섭외 이거 이렇게 화면 넓게 해놨어. 블랙당했어? 블랙당할 각오로 해야지. 블랙당할 각오를 하고 역캠 합방 섭외 역캠들 하나하나 방송 준비하는데 좋아. 합방 섭외 해 좋아. 빨리 해와. 빨리 좀 해와. 자, 갑시다. 나가지도 않아, 갔다 오지도 않았고 코트 곧자로 꺼내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아니야 개소리야. 예. 빨리 갔다 오세요 다들. 예. 자, 제가 그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 저 장난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빨리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머 킬게요. 자, 3분. 섭외해 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기프티콘 드릴게요. 시작. 자, 3분 동안 섭외해 오세요. 예. 역캠 섭외해 올 시 기프티콘 한 치킨 기프티콘 한 개. 오케이. 1
여캠한테 여부를 묻는다. 2. 쫓겨난다. 3. 쫓겨난다. 끝. 아, 장난이고. 여부를 묻는다. 다시 와서 전자녀로 전해준다. 기프티콘 받아간다. 네. 자, 시작. 준비되셨죠, 다들? 자. 자, 시. 전장의 성열이 남자하겠군. 시작. 갑시다. 예,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 해줘잉. 해줘잉. 블랙 당했어?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강태나 블랙 당한다? 오히려 좋아. 여캠이 관심을 보인다. 찬스. 자, 갑시다. 표정 써창 났다고?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갑시다. 시작. 갑자기 운다고요?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먼저 내 강퇴 당했어? 오히려 좋아. 바로 담배 꺼냈는데? 방송 끄는데? 플랫폼 옮긴다고? 아, 진짜? 형지붕이 소위 님이 언제냐는데? 지금 자, 전자녀로 말씀해 주세요. 아, 빨리 이제 전자녀로 물어봐. 전자녀로. 자, 괜히 또 저 이상한 지금 방송 담겨 있는, 예, 막 그런 저 여러분들 또 저기 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어제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마반가는 코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희연이가 누구야? 아, 씨발, 이 새끼가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희연? 아, 뭐 갓 희연 그 사람 아니야? 그럼 희연이고요. 희연이라 안 돼요? 네가 확인해 봐. 난 희연 하트. 네가 물어봐. 공연생 못 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거든요. 어, 확인해봐, 니가. 이거 만약에 성공한다? 이거 진짜 고정 콘텐츠 간다. 야, 이 씨발아, 섭외하려고 성진대학교 건대학과 교수님이 합박하고 싶다네요. 아니 근데 내가 직접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직접 하잖아? 내가 직접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요. 예, 뭔가 좀 이 뭐라 해야 되지? 배 나온 남자 어떠신가요? 아 저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저기 어 권위의식 같은 게 막 보일까봐 내가 직접 하면은 권위의식 같은 걸로 막 어 그렇게 되니까 시청자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 아니 내가 가면 너무 쉽죠. 내가 가면 너무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섭외해오는 재미. 예, 재밌죠. 나 이번 부터 할게요. 똘마니를 보내는 게 더 권위적이라고? 아니지. 권력을 남용. 아니야. 내가 가면은 진정성이 없잖아. 어? 뭐야? 방송 좀 오래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보일까 봐. 예. 인천 사는 옆집인데 제주도로 이사 간다고? 내가 또 이사 보낸 부분이야? 빨리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 시간 좀만 더 달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자, 진짜 이제 마지막 3분 갑니다. 시작. 오케이, 희연님은 언급해 주지 말아 주세요. 하지 마. 자, 하지 마세요. 내가 저 뭐야 랄프가 만약에 다른 방송에 피해를 준다고 이제 느꼈을 때는 예. 랄프가 그래서 컷하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예. 화면 너무 만연이면 하지 마. 검색도 하지 마. 방송 안 하고 계시네요. 아직 억울 걸려. 안돼 안되겠다. 하지마 나 안할래 그냥. 이거 괜히 또 문제 생기면 안되니까 자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자 안하겠습니다. 하지마 이거 다 뿌려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이방 좁아 부산 다 쳐놓고 지금 만난다고요. 하지마 이제 그만해. 계속해 줄게.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만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볼게요. 진짜가 갑니다. 예. 아. 아. 나 순간 또 예지 능력 나왔어요. 나 자 순간 또 방금 예지했어요. 무슨 예지했냐? 다른 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풍선 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방 열혈이 터렛을 좀 세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분위기 안 좋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지금 방금 예지 능력 지금 나왔거든요. 안 할게요. 예. 지금 약간 분위기 좀 확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지금 방금. 형 나 100개 빨렸다. 털의 성능 미쳤더라. 하지마. BJ 리아가 좋은 컨텐츠로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대 진이야. 소원님 한방 가능하다고요 코트요. 자, 두 분 그러면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리아 소원님. 오케이. 리아 소원님. 리아 소원. 어떠신지요? 코트. 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아님 검색 한번 해볼게요. 리유도 추가 갑작스럽게 말고 미리 말해주면 의향이 돼. 지금 갑작스럽게 해야 돼요 저희. 갑작스럽게 해야 돼요 저희는. 예, 리유님 뺄게요 그냥. 예, 리아? 뭐야? 응? 어? 이분 맞아? 래퍼 이거 맞아? 이분 맞아? 네, 맞는 거 같아요. 리아님? 코트님이 저를 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니 도대체 코트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코트님이 저를 안다는 것도 신기하고 와 제가 지식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바로 런 때릴게요. 자, 소원이 한번 가볼게요. 소원. 소원이 한번 갑시다. 소원. 아, 근데 이분 너무 소박한데? 질찻 플러스 1이래. 랄프야 풍선 좀 충전해봐. 뭐래요? 형 아이디인가요? 내 아이디로. 나 이제 아니, 온다. 너무 소박한데? 아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일단 리아님 반갑습니다. 리아님 미안합니다. 소원님 반갑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갖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추천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미안합니다 소원님. 네.
이제 일단은 제가 풍선이 딱 하나 있거든요. 예. 예, 풍선 좀 예, 일단은 풍선을 제가 하나 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한 개 한 개 쏠게요. 예. 여러분 다들 어서 오세요. 진짜 많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인사를 한 번 못 해 드려서 죄송해요. 한 개? 우리 코타님 안녕하세요. 아, 한 개도 없구나. 옆에 빨리 충전 좀 해 봐. 천천히 해라. 응애 합방해줘. 합방 당연히 가능하죠. 오, 진짜요? 합방 당연히 가능하죠. 어디 사시나요? 예, 제가 지금 풍선 금방 충전할게요. 예. 그랜드리건 별풍선 두 개 328번째로 클럽이 되셨습니다. 어쩌다 감사합니다. 하나 그랜드리건 별풍선 세 개 선물. 뭐 원하시는 별풍선 네 개 선물. 콘텐츠 하면은 재밌죠. 그랜드리건 별풍 개 선물. 와, 이거 진짜 메이저의 힘이 이거구나. 대바미 직룡 KK951에게 대나온 남자 어렸을 때 그거.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잠깐만. 어디 사는지 좀 물어보자. 예. 자. 어디 사시나요? 아, 야. 지금 펜가입도 안 돼 있어서. 진짜 캐나다 산다고? 진짜 캐나다 사시나요? 진짜? 나는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전자기 반응 정리라. 스네이치 19938 레드벌룬 한 개 선물. 전자스 YX 에코바이의 팬덤 레드벌룬 한 개 선물. 734번째로 클럽이 되셨습니다. 미드아칼리 마이네닐리삼 스니커. 알피야. 오케이 샀습니다. 그리고 내 번호도 빨리 쪽지로 보내놔 저분한테. 소원님한테. 야, 뭐 천 개나 사! 네? 아, 천 개는 좀 에바지. 조금씩 쓰는 거죠. 아, 그래. 뭐 천 개를 쏘라는 말이 아니라. 아, 그래도 좀 저긴 그렇다. 90개 쏘자. 들고 있는 거죠. 90개 쏘자. 이게 좀 아니다. 예. 어디 사시나요? 예. 소원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예지가 안 와서. 네. 여러분, 그 전자녀 ET22 크닉 끄는 거 에드벌룬 한 개 사. 아, 콘텐츠 90개 감사합니다. 전자녀 끄는 거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신입이라서 전자녀 이거 어떻게 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엑스스플릿으로 하거든요. 약간 교육받은 거 같지 않냐? 100개 이상 쏘면 무조건 오빠란 말 나오게. 아니야, 괜찮아. 오진구 제이헨일리삼사 레드벌룬 한 개 선물. 어디 사냐고요? 지금 저 서울 살고 있어요. 서울 쪽에 있거든요. 아, 쪽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소원님. 전화 바로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보낼게. 이게 맞아. 서울 캐나다 타운은 뭐야? 일단 물어보자. 전부터 팬이었어. 빗볼게 물어줘. 부스9898 별풍선 10개 선물 74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저도 팬가입 송대훈 라디오 스타 86 에드벌룬 1개 선물 74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코트님 혹시 팬가입 저기 뭐지? 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매니저 드리고 우리 방송에서 내가 좀 물어볼까?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세팅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쪽지 한번 쪽지. 네. 아이고. 재테크. 아니야, 나 100개 샀어. 천천히 확인하시고, 저
예, 전화 주세요. 예. 아, 팝이 수수료 이득이라서. 아, 그러네. 극한의 이득층. 어, 잠깐만. 어, 내 번호 보냈어, 랄표? 네. 어, 잠깐만. 알람 소리 이거 어떻게 꺼낸지 잘 모르겠네요. 어, 정말. 근데 매장이 이렇구나. 여러분? 쪽지 확인 좀 하고 있어요. 예, 천천히 하세요. 아, 이 지금 쪽지 확인하고 있구나. 아, 네네. 코트님 번호 지금 받았거든요. 어떻게 여기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코트님? 네. 통화는 가라고요? 전화 거고?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BGM은 꺼야 되나? 아니 BGM은 꺼야 돼? 이거 어떡해? 아니 BGM은 상관없지. 요. 예. 나 이런 적이 처음이야. 이렇게. 예, 저도 처음이고요. 예. 010. 어, 내 번호 얘기하면 어? 아, 깜짝이야. 아, 전화 왔다. 아, 소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원님. 아, 네.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방송하다가 저 이제 그 이제 진짜 급하게 이런 미션이 네. 들어와 갖고 합방을 한번 네. 역캠이랑 지금 하는 그런 미션이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혹시 그 소원님이 너무 괜찮다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되게 이쁘고 또 방송 오래 보시던 시청자분이 또 계셨나 봐요. 제 방송을요? 네, 네. 이제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 제 방송도 보던 시청자가 전해주셨어요. 예, 소원님이랑 한번 합방해봐라. 이분 내가 자주 방송 봤는데, 예, 되게 처음 방송한 사람 치고 마음씨도 곱고, 말투도 착하고.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착한 분이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예,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진짜 역캠을 잘 안 보고 그랬는데, 되게 착하고, 그 마음씨도 곱고 이런 분이라 그래가지고 저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네. 드리게 됐어요. 네네네네네. 네, 혹시 저 사시는 곳이 서울이시면 네. 뭐 방송을 원래 이 시간에 하시나요? 어, 보통 한 11시, 12시쯤 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그럼 새벽에도 새벽까지 하시겠네. 새벽까지 거의 뭐 한 4-5시쯤 방송하고 예예. 아, 그럼 저 뭐 오늘 특별하게 소원님이랑 같이 한번 합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원님 혹시 합방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합방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잘 됐다. 소원님 한번 여기는 인천이거든요. 네네. 여기 인천 청라인데 서울에서 지금 뭐 택시 타고 와도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네, 청라 저희 부모님이 청라 사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우, 너무 잘 됐다, 소원님. 예, 네. 오늘 좀 그냥 편하게 오셔서 네. 같이 얘기하고 토크하고 또 이렇게 저 예 뭐 식사 안 하셨으면 또 식사 조금 하셔도 되고 그냥 일단 뭐 넘어와서 얘기하면서 예 네네. 어떻게 한번 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원래 아. 팬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예 네네. 일단 저희 스튜디오로 그럼 넘어오세요. 제가 그 주소 알려드릴게요, 매니저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매니저 채팅이나 아니요. 그 이 번호로 저희 매니저분이 예 네. 연락 드릴 거예요. 주소랑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소원님. 그러면은 뭐 주소 보내주시면 네. 네, 택시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고 가면 되는 거죠? 네, 모바일로 넘겨서 오셔도 되고 괜찮아요. 어떻게 하셔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송 그 이제 끄시고 이제 넘어오셔도 그게 더 나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방송도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힘드니까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할 거라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해가지고 알려드려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 아, 신이 내주나요? 아, 됐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됐다. 이게 되네. 느낌 좋다. 그래, 이런 자극이 필요해. 진짜 개조시 같았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이런 있으니까 기프티콘 주세요. 예. 아, 가무아기가 얘기해 준 거야? 아, 진짜? 가무아기한테 기프티콘 줄게. 내가. 아, 우리 또 코지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자. 잠깐 여러분 잠깐만. 근데 이거 100만 알라비언들의 힘이네. 아이고 천들한 적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거우냐? 자, 우리 또 콩이가 천 개를 우리 콩이가 천 개를 그 콩이 고맙다. 아, 근데 진짜 이런 자극이 필요해. 그러니까 합방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합을 맞추고 하는 것보다도 모르는 진짜 타인이랑 이렇게 갑자기 합방이 성사돼갖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양치하고 씻으라 그러는데 이미 씻고 양치했고요. 예. 괜히 여러분들이 나는 그게 진짜 싫어. 찐따 새끼들이 또 게스트 왔다고 좀 이쁜 게스트 오면은 괜히 막 나 꼽주고 채팅으로 전자녀로 말이 꼽주고 그러면은 예,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정장 입으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하자.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시골 집이야. 편하게 하자. 제발 좀 꼽 좀 주지 말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씻어. 바로 꼽 줄게. 자, 알겠죠? 꼽 주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담요 줘, 물 줘, 챙겨 줘. 방구석 회사로 가실 딸 키우키. 맞아. 담요 챙겨 줘, 물 줘, 챙겨 줘. 뭐 해 줘. 예.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니는 국민 노동 좀 해, 이 개자식아. 나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기 해야지. 뭐 내가 뭐 충전 좀 해야겠습니다. 10%밖에 안 되는데. 맞네. 그 문자로도 한번 드려. 기분 좋은 포토. 리본으로 해드리면 되지 않아? 형, 능 입어야지. 아니 무슨 옷을 갈아입으래. 읽으셨다. 됐어. 그러면 발표 됐어. 그리고 택시 타시고 나서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봐. 내 핸드폰 네가 갖고 있어. 충전시키면서. 랄프 근데 왜 합방한다는 거 표정이 일그러지냐? 예? 아니 랄프가 방금 모니터 뒤로 핸드폰 건네줄 때 표정이 현장 미션 모금 시작합니다. 인질 알았네. 너 왜 그래? 어? 제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너 왜 그래?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아니 핸드폰 넘겨줄 때 표정이 거의 뭐 혹성 탈출 시전데? 아 나 이렇게 입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 편하게 입고 해야지. 이거 뭐 또 뭐 저 선 보는 것도 아니고 선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시면은 뭐 마실 거 하나만 좀 저 해드린 저 커피라도 주문해라 랄프야. 랄프 속마음 지발 또 사우나에서 자야 되네. 먹방 안 하실 거예요? 먹방? 먹방? 뭐 하실 거예요 오시면? 내가 근데 봤는데 되게 마르셨어. 마른 사람들은 안 먹어. 먹는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키지 마. 커피만 시켜. 커피만 시켜. 밥 안 먹었대? 진짜? 무슨 방송 하시려고 했어요? 몰라 그냥. 마르면 커피나 키우 키우.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뭐 술. 왜 한다고 했어요? 몰라. 근데 오면은 재밌게 해줄 자신이 있어. 오케이. 나는 시청자도 재밌게 해줄 자신이 있어. 이건 팩트야. 근데 준비도 안 하고 한 건 맞아. 그냥 갑작스럽게 갑자기
하게 된 건 맞아. 어. 미리 뭘 시켜야 되니까. 평화 변율 위에 블랙만바 준비해 두자. 깜짝 놀라시게 휴. 정장이분 하는데. 정장을 왜 입어, 여러분들? 정장은 안 입어요. 화장 재료. 정장 입어줘 제발. 피부 아니 근데 정장 입으면은 안 돼. 왜냐면은 저 옷이잖아. 와갖고 옆에서 같이 방송하는데 의상을 어 이렇게 나처럼 이런 정장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아까 입으신 의상 보니까 시원하게 입으셨잖아. 근데 나는 더워갖고 에어컨 계속 트는데 그리고 마른 사람들 특 에어컨 틀어놓으면 추워해. 몇 개면 정장? 예. 풍? 2000개면 정장 입을게. 풍 2000개면 정장 입을게. 흑역사 만들라고 정장 입으라 그러네. 기웃 기웃 마군이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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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2000개면 정장 입을게. 아 근데 정장을 왜 입혀? 에바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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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이라도 빨리 사와라. 하지마 하지마. 형 정장 입자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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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에바야. 장도 하나 시키자. 그냥 편하게 하자 얘들아 제발. 아니 뭔가 나보다 더 신났어. 편하게 하자. 그게 맞아. 대신 내가 얼굴 못생기고 혀에 백태 있고 어 옷도 그지같이 입었지만 어 그래도 배려는 내가 많이 해줄게. 어 배려는 많이 해줄게 대신. 알겠지? 어 오케이.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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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근데 진짜 처음 보는 분이야. 처음 보게 됐는데 어 와 근데 진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다. 그지? 실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알았어? 실물이 궁금하다고. 나도 목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있는 건 좀 에바라고. 제발 좀 차려 입으라고. 그 형님 차려 입으신 거죠? 안 되겠다 랄프야. 평화 정장도 오바네. 봄여름 감정 티도 오바. 내가 이거 진짜 꺼내기 싫었는데 랄프야 도저히 안 되겠다. 꺼내지 맙시다. 비기를 꺼내야겠다. 이거 꺼내면 또 여자들 좋아 죽는데. 안 되겠다, 랄프야. 오프화이트 때 티셔츠 갖고. 야, 나 해볼까? 이거 꺼내면 또 너무 또 반항할 것 같은데. 예? 너 왜 이렇게 비웃냐, 근데? 돼지 고기 진주고 그래 아닙니까? 안 되겠다. 오늘만큼은 보세 티셔츠 안 입어. 그래. 비장의 무기. 진짜 내 방송에 비기를 꺼내야겠다. 아, 이거 좀. 소드방 기능 아니지? 아, 또 오프화이트 입어줘야 돼? 어? 이거 오프화이트 또 입어줘야 되는 부분이야? 바로 입어줄게. 어. 또 검정티야? 아, 검정티 말고 입을 게 없어. 라코스테 찢어가지고 없습니다 이제. 라코스테 티셔츠 다 찢어가지고 없어.
입을 게 없어. 아니면 나 뭐 애저룩이라도 입을까? 핑크? 차라리 애저옷이 나을 것 같아. 어 그래. 핑크나 약간 색 들어가 있는 거 다 갖고 와봐. 내 티셔츠. 애저옷으로 왔지. 애저옷 여기 있을 건데. 그리고 오시기 전까지 애저 티셔츠. 지금 방송 보면서 오실 텐데 편하게 오시고요. 편하게 오시고 천천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오시기 전까지 저도 오늘의 이슈 좀 하다가 오시면은 그때 하면 되니까. 아니 왜 자꾸 슬렁냥 물어봐. 집에 술 있다니까. 아까 먹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와서 물어봐야지. 내가 하겠다고 막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술도 못 먹고 이런 사람이면은 좀 그렇잖아. 왜 그렇게 뭔가를 막 정해놓고 해야 돼. 와서 물어봐야지. 식사 뭐 좋아하세요? 그 메뉴도 내가 지금 시킬 수 없어. 배려를 해줘야지. 그게 맞지. 역시 수련하시게 하시네. 오프화이트 성공했네. 버질 이블로도 그 못할 듯. 오자마자 또 밥 먹이면은 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저 오늘 이슈 하면서 좀. 알았어. 자기야 미안해 뽀뽀 좀. 알겠지? 아니 일마들은 왜 신났어? 난 이게 난 좀 저 뭐야 편하게 하고 싶어 진짜. 편하게 방송하자 진짜. 편한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일단 알림은 내가 보내놓을게. 아, 오면은 그냥 알림 보내고 일단 오고 싶다. 오빠들 채팅으로 신난 거 귀여워 죽겠어 뽀뽀 좀. 그니까 전마들 왜 이렇게 신났나.